14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허가권자는 도로를 정하고자 할 때, 정하고자 한 게 아니라 지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당의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주로 소방도로를 얘기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 공고하려면 원칙 그 도로에 관한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살아요. 우간다에 산다 그랬죠? 우간다에 사는 바람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못 얻잖아요.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틀렸고요.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은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 아이고 친절도 해라. 그러면 도로의 어디에서? 중심선. 경계선이 틀렸네요. 소요너비에 2분의 1씩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고요. 두 개 에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가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건축선은요.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각각 적게는 몇 m? 2m. 많게는 4m를 후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몇 m? 4m 후퇴한 수점이 연결한 선이 되고요. 지표면으로부터 그럼 틀렸죠? 어디에서?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죠. 지표면이 틀렸고 그래서 4.5m 이하에 있는 건축물 담장 건축물 담장은 당연히 못 넘는 거고요. 건축물에 있는 뭐 출입구, 창문 같은 거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건축물하고 담장을 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많이 틀렸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게 도시지역이라면 얼마? 4m 이내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만 대지면적에 뭐 된다고요?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번.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칩니다. 건축법상 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거는 뭐 국회법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국회법에서 우리는 국회법 얘기부터 하면 먼저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그럼 국회법은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용도 규제는 넓은 용도 지역을 따르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녹지 지역하고 그 외 지역이면 이게 따질 필요 없이 각각. 어휴,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거. 놀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꼭 마치세요. 계산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국회법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이 뭐가요? 건축물이 미관지구하고 또 어디요?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 고도지구 걸 적용하세요. 근데 만약에 방화지구하고 그외 지구에 걸치면 뭐만? 건축물만. 방화지구 거 따르는 거죠. 이거 경계가 방화벽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회법의 규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건축법은 좀 다르죠. 건축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얘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어요. 그러면 걸친 부분의 면적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되고 얘는요. 건폐율 용적률이든 됐어요. 아니면 용도 규제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과반이 속하는 뭐가 속하는? 과반이 속하는 건축 용 과반이 속하는 용도 지역 안에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서는요, 건폐율 용적률도 원래는 국회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건축법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다면, 건축법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반이 속하는 거면 다 어느 걸 따르세요. 건축법에 관한 규정을 따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다를 뿐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녹지 지역하고 그외 지역이 걸쳤습니다. 각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게 이거예요. 건축물이 얘는 미관지구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고도지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국회법에서는 건축물이 미관지구뿐만이 아니라 무슨 지구? 고도지구에 걸쳤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 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 고도지구는 건축법상의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고도지구가 없어요. 예, 건축물이 미관지구하고 그외 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거 어느 법에 규정된? 건축법에 규정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가장 넓은 부분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속하는? 과반이 속하는 지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세요. 이렇게 돼야 되고요. 틀렸고 대지가 미관지구 그러면 안 되죠. 뭐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고요. 대지가 녹지지역하고 그 밖에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 얘가 맞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만
대지는 빠져야 돼요. 근데 건축물이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 밖의 구역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지구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야죠. 16번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의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에 500, 준주거지역에 300, 녹지지역에 100 이렇게 걸쳤죠. 끝났죠. 녹지지역 가니까 각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녹지지역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져봐요. 얘가 지금 3개 걸친 거야. 요만큼은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얼마나 걸쳤든 말든 무조건 되고 뭘 받으면 돼요? 녹지지역과 받으면 돼요. 그럼 여기도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남아요? 일반 주거지역하고 또 무슨 지역? 준주거인데 그럼 얘네 둘도 얘 녹지지역이 꼈을 때는 각각 받는 거예요? 다 각각 받는데 얘 빠지고 딱 나니까 얘하고 얘 남죠? 근데 얘는 얼마고? 500. 얘는 300. 그럼 얘 둘을 따지면 얘만 빠지면 나면 둘 중에 따지면 얘가 가반이 속하죠? 네, 그러면 얘 것도 어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하고 B는 어디 걸 따르고 일반 주거지역 걸 따르고 C는 녹지지역 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17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네. 녹지지역하고 미관주거에 걸쳤네요. 그쵸? 네. 그러면 녹지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그쵸? 네. 미관주거는 미관주거 거. 이렇게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죠? 네. 그러면 건축물 전부는 어디 거 받으면 돼요? 녹지지역 거 받으면 되고 대지는요? 각각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18번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는 진흙자, 파구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 가져가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공개공지는 빌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 뒤에가 틀렸고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그러면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데 공개공지를 뭐 했다면 설치했다면 용적률 높이 기준 1.2배 이하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며 이때 조경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하면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 완화해준다고 그랬죠. 얼마? 1.2배. 이게 틀렸네. 자, 답은 2번이어야 되겠네요.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작년에 시험지에 나온 거예요. 요게. 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가설 건축물이겠죠? 그러면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에는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녹지 지역에도 조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상업 지역에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야죠. 넘어야 한다 이건 틀렸고, 공개공지 설치하면 용적률 높이 기준은 완화되죠. 네, 건폐율은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되고. 20번 공개공지는 일준이 상준이 일준 상준이죠. 네, 전용 주거 지역은 설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이 틀렸네요. 일반 주거 준주거 자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 21번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얼마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고 공개공지 설치했다면 용적률 1.2배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22번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하고 대상 건축물 일준 상준 이런 거죠. 예, 전용주거지역은 일단 틀렸죠. 예, 준주거지역 일단 맞죠. 예,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니까 맞죠. 예, 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죠. 예, 다중이용 건축물 용도는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아까 배웠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렇죠? 그다음에 숙박시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관광 숙박시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병원 있죠? 병원, 의료시설, 병원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무슨 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지.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은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와요. 네,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일반 공업지역은 아니죠? 더 이상 읽을 필요 없고 일반 상업지역 맞죠? 예,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업무시설 맞잖아요. 얘는 공개공지 설치해줘야 되고요. 유통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니까 맞죠? 예, 바닥 면적 합계가 4천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돼야죠. 자, 23번 됩니다. 자,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면적 주미 60, 상공 150, 노 200 1번 주거지역이니까 60 2번도 주거지역이니까 60, 상업지역이니까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렇게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어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건 주미지. 예, 주미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예, 주거지역이죠. 답은 1번. 대지 분할 제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모든 대지는 최소한의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협소한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일조, 채광, 통풍, 소방 등의 지장을 방지하여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뭐가 틀린 거예요?
모든 대지는. 그러면 안 되지. 어디라면? 일준? 아니, 아니, 주위, 상공, 녹. 여기라면이지. 모든 대지 아니지. 여태까지 외웠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예. 상업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의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아니죠. 150이고.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3m 미만이 되게 분할할 수 없다? 아니죠. 얼마 미만? 2m 미만이 되게 분할할 수 없고. 녹지지역은 얼마죠? 200.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위반되는 분할은 할 수 없다. 맞죠? 자, 26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금지 내용이다. 틀린 거. 건폐율 용적률에 위반되는 분할할 수 없는 거죠. 네, 위반된다는 건 미달되는 게 위반이에요. 초과가 위반이에요. 초과죠. 네, 미달 때문에 틀린 거예요. 1번이. 아유, 근데 좀 심하다 이거는. 그렇죠? 네, 건폐율의 모델은 초과하는 건축물 분할할 수 없어요. 미달이 아니라. 미달은 위반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60%로 줬는데 건폐율 60% 줬는데 내가 건폐율 50%로 지었어요. 뭐 어때?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하면 안 되고,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분할하면 안 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2m에 미달되는 분할하면 안 되고, 높이 규제에 위배되는 분할하면 안 돼요. 옆에다 써놓으면. 자, 이거는 좀 너무 야박한 문제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기준이 아닌 걸 찾아요.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 건축선은 대지 분할 제한하고 관련이 없어요. 건축선. 그 다음에 공개공지. 건축선하고 공개공지는 대지 분할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그거를 알아두세요. 은행인지 알죠? 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 및 재료예요. 아,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왔으면 해요. 나오면 삐리리야. 나오면 삐리리. 근데 한번 가봐요. 지하층에 관련된 건 꼭 알아두세요. 자, 지하층 갑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지표면 아래에 바닥이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라고 그랬죠? 예, 층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인 거. 그러면은 2번에 보면 해당 층 높이가 얼마인데? 4m인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면 2분의 1 미만인 거죠? 그럼 얘는 지하층이 아니에요. 아니죠. 2번에 보면 승강기 나오죠? 6층 이상으로서,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6층 이상으로서 동시에 요건, 동시 요건이라는 거예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꼭 설치해줘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각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한 6층인 건축물이라면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하나 눈에 익혀두고. 3번.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몇 메타를 초과할 때 31m를 넘는, 그 기준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4번 보면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줄거보세요. 최대 바닥 면적이 이렇게 돼야 돼. 거기 무슨 바닥 면적이요? 최대. 그게 신경 쓰세요.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한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두 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인접해서 설치하면 비상용으로 역할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인접해서 설치해라. OX에요? X. 이게 한번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3번. 지하층 알아두셔야 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방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제외? 제외. 지하층은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포함. 연면적에는 포함되는 거예요. 대신 뭐를 계산할 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뭐 된다고요? 제외. 3번하고 4번 지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5층인 건축물에는 지하층을 설치해라.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주의 자율이야. 됐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주의 자율에다가 지하층 설치를 맡겨놓으니까 일반 건축주들이 지하층 설치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지하층 설치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하지. 왜? 공사기간도 장기간이지. 돈도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하층은 지하층의 설치를 임의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지하층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요. 지하층에 관련돼서는 건축법상의 규제 있죠? 규제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다 제외시켜요. 그래서 규제를 안 해요. 이 만약에 이거 자유를 해놓고 규제도 엄격하게 다 적용한다면 누가 지하층 설치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용적률. 용적률이 층수를 제한하는 거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자 지하층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지하라면 건축선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규제는 적용하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다만 재산적 가치면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규제를 가하지 않은 연면적만 계산할 때는 지하층도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요. 그래서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규제를 많이 안 받게끔 해서 설치를 촉진을 했어요. 근데 설치를 해놨어. 그러면 지하층은 안전에 관련돼서만큼은 다른 데보다 더 위험하잖아, 지하층이.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규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 강화,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는 느낌들을 알고 건축법에서 지하층 보시면 될 거예요. 4번. 지하층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은 거.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 얘가 맞고요. 건축주는 지하층 설치해야 된다? 아니라고. 됐어요? 지하층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평균 높이가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 이렇게 나와야지 높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따라서 5번에 보면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무슨 높이 따진다고? 평균 높이.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O에요? X에요? X. 그래요. 지하층에 관련된 거 하나 좀 잘 정리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가 D에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면적, 높이 등의 산정. 사실 뭐 건축법 맨날 강의하면서 용어 정의, 여기, 여기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 꼭 얘기했고, 그쵸? 면적, 높이, 층수, 산정 여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얘기했죠. 그쵸? 근데 뭐 이거나 이거, 이거 풀 때도 보니까 삐리리 하더라고요. 아유, 하여튼 이거, 이거, 이거 푸는데 삐리리 한 사람들은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여기가 어려우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게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5문제는 그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지금도 난 건축법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용적률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알면 돼요. 용적률 산정할 때 이거 써있네. 이거 안 지웠을 텐데. 이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에요. 가보면 되죠. 대지면적은 얼마래요? 2000. 지하는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지상 1층은 부속용도의 주차장이라고 그랬죠?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지워버리시면 되고. 그러면 지상 2층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400.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 얼마고요? 400. 그러면 800은 써야죠. 그 다음에 3, 4, 5, 6, 7. 5계층인데 주택으로 쓴다 이거죠. 5, 8, 2, 40. 그러면 4,800. 2로 나누면 얼마예요? 240. 답은 2번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이거 뭐가 빠지는지만. 2번 똑같은 문제.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계층 신경 쓰지 말아야죠. 예, 지상 5계층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바닥면적이 얼마래요? 480이래요. 480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2층은 전부 주차장 빼버려야죠. 지하층은 다 빼버리면 돼요.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그러면 5 곱하기 얼마? 480. 계산이 안 되는데. 이거 계산 잘못해가지고 개방신 당했다니까요. 어디서 5 8 2 48 그랬다가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유, 요즘 강의하는 저도 피곤해 안 피곤해요? 죽겠어요. 일요일마다 특강해야지, 수업해야지. 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요즘 제정신이 아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수업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 이 얘기는 분명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냥 계산 잘해야 돼. 50은 9, 58이 40, 그 다음에 54, 20, 2400. 근데 대지면적은 얼마죠? 1000. 그러면 뭐 240%네, 이것도. 그쵸? 예, 그래요. 예. 예뻐 보인다 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아유,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예. 그래서 자 3번 가보겠어요. 대지 면적이 얼마래요? 160.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요. 자 각층 바닥 면적이 뭐하대요? 동일하대요. 지하 1층, 지상 3층, 평지붕인데 용적률 나왔죠? 그러면 지하는 포함 제외. 제외. 이때 바닥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일단 최대 연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160 곱하기 3 하면 되나요? 160 곱하기 1.5네. 그럼 16 곱하기 15네. 맞아요? 그럼 이게 최대 연면적이죠? 그럼 이건 5, 6이 30, 80. 240이에요? 믿어도 돼요? 6, 1, 240. 근데 3으로 나누면 되죠? 지하층은 포함되니까 바닥면적 구하는 거니까 3, 8, 2, 24. 얼마예요? 80.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 유형. 예전에는 무조건 되고 최대 연면적 구하세요 해놓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최대 연면적 구한 거를 각층 바닥면적을 구하세요 이렇게 응용되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죠? 예. 4번도 너무 쉬워. 대지면적이 1000인데 지하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로티 부분 부설주차장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555, 53, 15, 1500. 그쵸? 예, 지금 여기는 1500밖에 안 쓴 거잖아요. 얼마까지 쓸 수 있는데? 4000까지 할 수 있는데 1500밖에 안 썼으니까 그럼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거예요? 2500. 이거는 그냥 문제 안 읽어도 대충. 그쵸? 아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5번. 이것도 뭐 예전에 나온 건데 그림만 봐도 딱 알아요. 지하는 없죠? 주차장 포함 제외. 주차장 포함 제외. 제외. 굴뚝.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잖아. 거실 용도로 안 쓰이니까. 그쵸? 다락이 50인데 그쵸? 경사진 지붕의 다락이네요. 그러면 얘는 층고가 얼마? 1.8m 이하면 제외죠? 거기가 단서가 위에 있나요? 없나요? 다락의 높이는 얼마래요? 1.8, 1.7이네. 그럼 제외네?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얼마만 썼어요? 200. 근데 용적률이 얼마래요? 대지면적은 200인데 용적률은 200.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400. 그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어요? 200 더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그럼 5, 8이 48이라고 외운 사람도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진짜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되지. 자 6번 갑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바닥면적이 틀렸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의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는 거지. 각각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연면적의 합계. 도시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건폐율에 위배되는 분할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7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원칙 국회법을 따르는데 건축법에서는 요거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건축법에 의해서는 가로구역 단위하고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높이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법상 높이 규제를 하는 건 1조권하고 뭐라고요? 가로구역 단위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돼요.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규제는 무엇에 의한다고요? 도시군 관리에게. 오케이. 좋아요. 자, 8번. 면적 및 높이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거. 한옥의 경우에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돌출 부분이 있으면 그 끝부분으로부터 얼마? 한옥은 2m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야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잘 모르는 것 같네. 에휴, 괜찮아요. 원래 건축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이거예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수평적 면적. 이게 건축면적이 돼야죠. 근데 이렇게 차양이나 이런 게 이렇게 쭉쭉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끝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전, 한, 건, 4, 3, 2, 1.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요? 전통 사찰은 4m. 이게 축사인데 사료 같은 거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분출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3m. 한옥은? 기타 건축물은 1m. 그러니까 한옥이니까 지금 1m가 아니라 얼마? 2m. 승강기탑 등의 옥상 부분이에요. 그럼 얘는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이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바닥면적 이런 거에 포함 제외? 제외. 건축면적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죠.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 건축물이 있는데 승강기탑 옥상 부분에 거실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게 있어요. 얘의 수평적 면적의 합계가. 됐어요? 이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면 8분의 1 이하인 거는 층수에 포함 제외, 제외.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개의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면 8분의 1 이하인 거라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층의 옥내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옥내, 아니 물탱크하고 기름탱크를 건축물 안에다가 설치합니까? 아니면 옥상이나 그 지하에다 설치합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한 거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거는. 이렇게 안 해도 틀리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내. 아 진짜 짜증나네 이 사람. 예. 옥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어쨌든 물탱크나 기름탱크처럼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이면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제외돼요? 제외돼요. 그거 알면 돼요. 예. 옥내인지 지하인지 옥상인지 뭐 이런 건 좀 너무 심하고.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이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맞는 거 몇 번이에요? 4번. 벽기 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적 면적을 뭐로 한다고요? 바닥 면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높이하고 층수예요. 필로티 부분이에요. 필로티 부분이 공용으로 쓰이면 바닥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공중, 통행, 주차 이렇게 공용으로 쓰이더라 이거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고요. 또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도 공용이니까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뒤에 때문에 틀렸고요. 건축물의 높이는 어디부터 따진다고? 지표면. 그거에 신경 쓰면 돼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어디까지 하는데?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는데 이게 맞아요.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높이에서 뭐 한다고요? 제외시킨다라는 거 하나 눈에 익혀주시면 돼요. 네, 맞고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나왔네요. 거실의 용도로 안 쓰이는 거죠? 얘의 수평적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무슨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무슨 면적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뭐한다면? 넘는다면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높이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틀린 거는 연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 건축면적 이렇게 돼야 되고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같은 건데 개의 수평적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무슨 면적?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거는 층수에서도 뭐 된다고요? 제외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m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이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만 틀린 설명 가보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기억 이유는 맞네요. 그렇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회법 규정을 따르되 건축법에서는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뒤급번도 맞죠?
그럼 답은 1번, 2번이겠네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240%의 용적률, 60%의 건폐율에 최대 한도를 적용. 무슨 한도라고? 최대 한도. 만약에 그게 최대 한도가 없으면요. 240을 60으로 나누면 층수가 돼요. 근데 최대 한도로 줬잖아. 최대 한도로 주니까 건폐율 60을 다 안 쓰고 건폐율 30%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약에 건폐율 30% 쓰고 용적률이 240이라면 몇 층짜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8층. 그러니까 이 최대 한도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4층을 추가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오해요. X예요. X. 만약에 최대 한도 딱 빼고 용적률이 240이고 건폐율이 60이에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몇 층? 4층짜리 짓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최대 한도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11번. 면적 층수 산정 방법. 공동주택의 지상층이라도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이면 바닥면적에서 제외. 1번이 맞네요. 용적률 산정할 때 주차장, 구성용도로 쓰이는 주차장은 연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틀렸고요.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의 층수. 맞죠? 사용수기를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합니다. 이 얘기는 15년 이상이 됐다는 얘기, 리모델링한다는 건 대수선일까요? 증축일까요? 증축이에요. 증축. 증축에 대한 리모델링이에요. 이런 경우에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설치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건축물의 기능 향상, 생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부착된 거는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다 제외예요. 산입한다. OX예요. X. X. 그래요. 12번.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건축물의 1층이 주차장 필로티래요. 바닥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층고가 2m인 다락은 포함 제외. 포함. 포함이죠. 층고가 얼마 이하일 때? 1.5 이하여야지 거실로 못 쓴다 그랬지? 2m니까 포함 제외. 포함. 맞죠? 용적률 산정할 때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맞네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몇 m마다? 4m. 그 다음에 주택의 발코니네. 발코니 노대는 그쵸? 예. 이거죠? 발코니 면적에서. 발코니 면적이 다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빼야 돼.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얼마? 1.5m를 곱한 요거를 제외하고 남은 것만 포함이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OX예요. X. X. 자, 13번 갑니다. 지하층이 몇 개층이래? 2개층.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지금 층수 물어보니까 2개층은 지워버려야 돼요. 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 부분에 다르면 많은 게 층수니까 16m를 뭐로 나누면 돼? 4. 그럼 몇 층이에요? 4층. 14번. 대지 및 대지의 면적 산정이다. 바르지 못한 거.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맞나요? 건축법상 대지는 뭐라고요? 필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용 면적으로 하는데 맞죠? 예. 허가권자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라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시지역이라면 4m 이내에서 별도의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죠? 일대는 예외니까 대지 면적의 포함, 제외. 포함.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맞네요. 소유업에 미달했어요. 도로 모퉁이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가각전제되고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대지 면적의 포함, 제외. 제외. 제외시키는 거잖아. 그쵸? 제외하지 아니한다. O예요? X예요? X. 만약에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하고 공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도로공원은 공공시설 부지죠? 얘는 대지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 높이 규제는 다음에 할게요. 요 면적 층수 구하는 거 있죠? 여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용어 정의에서 두 문제.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허가, 신고, 사용 승인에서 한두 문제. 대지에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 면적 여기에서 있죠? 두 문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지금 오늘까지 배운 건축법 문제 푼 거 있죠? 여기에서 일곱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못 나와도 몇 문제 나와요? 여섯 문제. 아,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많이 틀리면 안 되고요. 자, 저번에 우리 정비법 공부할 때 하나 제가 뭐 그때 정신 없어서 질문 못 읽은 거 하나 있어서 이거 설명해 줄게요. 거기 단서에 다 있더라고요. 보세요. 어떻게 됐었냐면, 아유 진짜 아주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 재개발 사업인데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수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뒤에 단서 보니까 모든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있죠. 소유 면적은 소유자별로 각 소유자별로 뭐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이렇게 단서가 주어졌더라고요. 그래놓고 여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는 여기 A. 그 다음에 뭐 여기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두 번째 토지는 B, C. 여기 D, E 이렇게 있고 세 번째에 DF가 있었나? DF.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소재 확인 잘 안 되는 자. 여기 국가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수 얘 조합 설립인가 할 때 4분의 3, 2분의 1이니까 여기 면적이 동일하다고 줬으니까. 그쵸? 예.
2분의 1, 이거는 뭐 가방수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수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합쳐서 한 사람이죠? 여기 한 사람이죠? 여기 한 사람이죠? 소재 확인이 불확실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한다고 제외한다고. 얘 제외되죠? 어느 분은 그래. 국가는 포함됩니까? 막 물어봐요. 아니, 형님, 얘네들은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토지 등 소유자면 된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국가든 지자체든 따지잖아. 잊어도 한 사람이죠.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다섯 명 중에 반 이상이면 되니까 면적은 됐어요? 그럼 얼마여야 돼요? 최소한 여기 이거 하려면 세 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 4분의 3이니까. 맞아요? 예. 네. 15를 뭐로 나누면? 4로 나누면 4, 3, 12. 3점 해. 이거죠? 이거에 충족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명.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수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네 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나는 뒤에 있는 거를 안 읽었어요. 그래갖고 에이 이거는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막 그랬잖아요. 예,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뒤에 보니까 저게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4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된 거고요. 저 높이 규제나 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거의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갖고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